자,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14쪽 포커스 4. 아, 예, 아직 안 봤군요. 어, 재수업만 하면 내가 힘이 쭉 빠져. 아, 전념성이 있나 봐. 무기력성이다. 자, 그래서 부사정법 총 우리가 6가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뭔지 하고요. 부사정법 좀 종류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부분 only to do 라든지 됐습니까? not to do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never to do 뭐 이런 것들. only to do 하면 뭐였습니까? 꼴랑 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보통 이제 up to do를 기준으로 only to do up 뒤로 서로 반 only to 뒤에 여기에 뭐 긍정적인 게 나왔어. 그럼 이 앞에는 부정적인 게 나온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t to라고 써놨네. only to. 예를 들어서 뭐 I 부정적 긍정적은 좀 어색하긴 하다. 근데 되게 좀 얍삽한 느낌 들어서 바꿀게요. 긍정적 부정적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I tried hard 뭐 이런 것들 I tried hard only to fail the test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only to fail the test 이렇게 I tried hard 난 열심히 노력했다 only to fail the test 시험을 망쳤다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only to 꼴랑 뭐밖에 안 됐어 이런 것들 부사정법이었습니다. 결과적이고요. 결과기 때문에 부사정용법의 하나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용법으로 보통 뭐 he grew up to be a doctor 뭐 자라서 뭐 됐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용법인데 only to do도 결과적용법인데 부정적 결과를 얘기할 때 꼴랑 이거밖에 안 됐어 라는 얘기할 때 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도 의도, 감정의 원인, 뭐 결과 그 다음에 요까지 많이 봤습니다. 뭐뭐 해서 뭐 만나서 고맙다라든지 뭐 감정의 원인이죠. 만나서 참 기쁘다든지 glad to meet you 같은 것도 있었고요. in order to do 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수식은 뭐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hard to use 사용하기 어려운 이라든지 easy to read 읽기에 쉬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단 근거도 이제 뭐 the man must be rich 부자인 게 틀림없어 왜 to have that car 저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앞에 뭐 보통 이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 다음에 to do를 붙여서 뭐뭐임에 틀림없다고 말한 근거를 뒤에다가 붙일 수 왜 why must he be rich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 would be delighted 나는 기쁠 텐데 였고요. 이게 가정법의 일부라 했습니다. I would be delighted 나 기쁘지 않단 얘기예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질 수 있을 텐데 to see you 뭐 한다면 내가 너를 본다면 그래서 if he saw you 해서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연결되는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의 6가지 중에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Ben was happy to help people in need겠죠. To help people in need. Ben was happy to help people in need. 이 뜻은 Ben이 어땠다? 행복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왜 행복했다? To help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여서 도와주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6가지 중에서 뭐겠다?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해피한 감정이 되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y was Ben happy? 왜 행복했니? To help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lucky 뒤에 붙일 말은 she부터 가볼까요? She's lucky. Okay. 그래서 to have such good parent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해석하면 she's lucky 그녀가 운이 좋다 to have such good parents 그렇게 좋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어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섯 중 뭐 그렇죠 어찌 운 좋은 to have such good parents 해서 lucky한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이라서 다른 말로 하면 어찌 어떤이죠 어찌 운 좋은 to have such good parents 해서 lucky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have such good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is she lucky?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부사정법에 들어가죠. Why is she lucky? To have such good parents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I stopped a letter on my way home. 완성시키면 I stopped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이 될 거고. 오케이. On my way home은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stopped에 밑줄 거는 이유가 이 stopped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랑 뭐가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못 했다 이동을 멈추다 그러니까 내가 멈췄다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가다가 잠깐 섰어 잠깐 멈췄어.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해석하면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 뭐고? 의도. 의도죠. 그러니까 의도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o send 앞에 in order to send, so as to send 할 수 있고 to send a letter on my way hom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Did you stop? 왜 멈췄니? 그렇죠. Why did you stop? 왜 멈춰선 거야? To send a letter, 편지 보내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답부터 만들어 볼까요? 위부터 봐볼까요? We will be very pleased tomorrow. 그렇죠. To see you tomorrow. 그래서 여기에 We will be very pleased 까지의 뜻은 우리는 매우 신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To see you tomorrow. 그래서 얘는 여섯 중 뭐? 조건이고 또 감정의 원인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거는 뭐 뭐다 라고 이런 건 없어.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건으로 본다면 To see you tomorrow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e will be very pleased if we will see you tomorrow 라고 쓰고 will을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If we see you tomorrow 조건이다 조건. 됐습니까? 어 선생님 tomorrow가 있는데 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니까. 됐습니까? If we see you tomorrow 내일 우리가 너를 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조건이 pleased. pleased 보면 반갑죠. D로 시작하는 같은 말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we will be very delighted 배웠죠. 됐습니까? We will be very delighted. 요새 뭐 뭐야 고등학교 어휘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오케이. 재밌죠? 아니에요. 재밌어야 될 텐데. 됐습니까? 곧 만나게 될 애들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he studied very hard. 자 그러면 뭐 완성시켜 봅시다. 완성시키면 he failed the examination. 됐습니까? Only to fail. 그래서 얘는 너무 뻔하네요. 오케이. 해석하면 he studied very hard. 그건 매우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러나 뭐 할 뿐이었다? 시험을 망칠 뿐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겠다? 결과죠. 결과. 됐습니까? 부정적 결과죠. 부정적 결과이기 때문에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바꿔 쓸 수 있는 게 but he studied 쳐다봤죠? 그렇죠? failed the examination 하고 왔습니다. he studied very hard but he failed the examination only to fail the examination. 됐습니까? 뭐 난 but 쓰기 싫은데 어 알았어 그럼 all도 쓰면 되지. although he studied very hard 쉼표 he failed the examination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칼질 해보랍니다. B 그는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봐 바보의 매트는 없다. 누구는? 그는 왜? 그것으로 봐서 모임에 틀림없다. 바보임에 틀림없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완성시키면 fool to do such a thing.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He must be a fool to do such a thing.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여섯 가지 중에서 뭐고? 항상
그렇죠. 판단의 근거이고, 판단의 근거일지라도 뭐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거기 때문에 Why must he be a fool? 그렇죠. 왜 그는 바보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부사적용법에 들어가게 되겠죠. 오케이. 너무 뻔한 2번이 나왔네요. 그녀는 자라서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다. She grew up to be a great architect. 그렇죠. She grew up to be a great architec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서 뭐고? 결과적 용법이죠. She grew up and she became a great architect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키텍트는 건축가고, 그럼 건축은 뭐든가요? 아키텍처. 그렇죠. 아키텍처죠. 아키텍처가 건축이겠다. 아키텍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독일어는 단시간에 배우기 매우 어렵대요.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German is learned in a short time. 그렇죠. German is difficult to learn. German is difficult to learn in a short time은 그럼 여섯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그래서 어찌 어떤 독일어는 어찌 어떤 language다? 배우기 어려운 언어다. 어찌어떤 형용사 수식이죠. 그래서 어찌어떤 만들고 있으니까 to learn in a short time. 그래서 이 경우에 같은 표현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똑같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German is difficult to learn in a short time 하고 똑같은 문장을 to 부정사의 지금은 부사적 어찌어떤인데 얘를 명사적 용법으로 똑같이 해도 되는데? 오케이. 어렵다. It is difficult. It is difficult. 뭐가 어려운데? To learn in a short time. 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서 to learn German in a short time은 무슨 제어법이고? 명사적용법이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German is difficult to learn in a short time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로서는 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로서는 그렇죠. 내가 difficult 한 거야? To learn German is difficult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미상의 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결되는 문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셨대요. 오케이. 완성시키면 pointed to hear the news 하면 되겠죠. My father was disappointed. P-O-I-N-T-E-D to hear the news.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y was your father disappoin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래서 detect는 뭐든가요? 탐지하다 감지하다 여기 뭐가 있네? 됐습니까? 뭐 금 찾는 사람들 메탈 디텍터 들고 이렇게 해변가에 막 돌아다니죠. 됐습니까? 메탈 디텍터가 뭐겠어요? 금속 탐지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텍티브는 그래서 뭐다? 형사 또는 탐정이죠. 칼질을 합니다. 누가? 우리말로 누가? 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여기로 왔다.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라는 표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ask A, B 한 거야. ask B of A 한 거야. 지금 ask A, B 한 거죠. 됐습니까? 사형식으로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로 바꿨으니까 너무너무 뻔한 거 완성시켜볼까요? 더 디텍티브는
came here to ask you some questions. 맞습니까? To ask you some questions. 그래서 이거는 여섯 가지 중 뭐고? 의도죠. 여기 온 의도. 디텍티브가 came here 한 이유가 이거고. 그 다음에 in order to 할 수 있고. Why did he, she come here? 왜 왔어? To ask you some questions. In order to ask you some question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오케이. 왜? 좋게 된다면 어떨 것이다? 슬플 것이다. 슬플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우드를 쳐다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슬플 텐데 점점점 제임스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슬플 텐데 그래서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To miss great opportunity would be sad to miss. 됐습니까? 그래서 opportunity하고 같은 말은 뭐다? Chance. 기회죠. 뭐 영영풀이 할 때 많이 봤고요. James would be sad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 그래서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는 여섯 가지 중 조건이죠. 근데 would 쳐다봤죠? 네. 그렇죠? 그러면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는 뭐로 James도 쳐다봤죠? 됐죠? 그러면 to miss the great opportunity 같은 표현은 if he missed the great opportunity. 자, if 뒤에 과거 시제 오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과거. 언제 가능성이 적은 거? 현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얘기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놓칠 리가 없는데, 됐습니까? 놓치게 된다면 슬퍼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 왜? 책을 읽기 위해. 뭐 했다? 앉았다. 시제는? 과거 시제. 그렇죠. 그래서 she가 뭐 했다? she가? set down 했겠지. she set down.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인 to read a book. 어는 넣어줘야 되겠죠. She sat down to read the book. 뭐 read the book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 무슨 책인지 알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서 뭐? 의도니까 in order to read the book이죠. So as to read the book. 근데 이거 요거 절 지금은 to 부정사 군데 똑같은 표현을 절로 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To read a book, in order to read a book, so as to read a book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So that she could read a book 또는 so that she read a book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So that she read a book, 그녀가 책을 읽기 위하여,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So that she could read a book, so that she read a book.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절로 so that 주어 동사절이 있다. 뭐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누가 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시제의 일치 같은 거 신경 써야 되는 표현 절, 의도의 절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행복하대요. 누가? 나는 왜 만나게 돼서 뭐 너무 쉽네요. 시제는? 그래서 Miss는 처음 만날 때 쓰고요. To see you again. 이 자연스럽겠습니다. I'm glad to meet you는 처음 만날 때 meet라는 동사를 쓰고요. 만났던 사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다시 보는 건 see를 쓰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I'm happy to see you again. 그래서 여섯 가지 중에서 당연히 감정의 원인이겠죠. Why are you happy? Happy 대신 쓸 수 있는 P로 시작하는 거, D로 시작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뭐하고? Pleased 하고 Delighted 하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19번 내지 20번 문제가 그 사람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뀌냐 할 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delighted 했다가 뭐 frightened 했다라든지 frightened 했다가 relieved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투투용법입니다. 투투용법. 투투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뭘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뭐뭐해서 투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법과 연결됐다? so 블라블라 대절. so 대절로 연결될 수 있죠. 뭐뭐해 뭐뭐합니다. 대시 뭐라고 해석됐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so that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so that 말고 so that을 못 쓰고 뭘 써야 될 경우도 있다. such that을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 말은 so하고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데 공통적으로 원인이 들어가는데 이 원인 속에 뭐가 들어있다면 명사가 들어있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너무 더워서 그래서 우리는 뭐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었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it was so hot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day를 넣었어. 똑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더운 날이어서 하고 싶으면 it was such a hot day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it was such a hot day that blah blah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so that 구문과 such that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원인 속에 명사가 들어있다면 such를 써야 된다. it was such a hot day.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by myself부터 볼까요? by my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lone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an't walk anymore는 he He, no more의 위치는? No more의 위치는 내 안에 뭐 있으니까? not 있으니까 누구랑 똑같은 위치야? not이랑 똑같은 위치일 테니까 he can no more work입니다. he can't work anymore든지 he can no more work든지 똑같은 뜻이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No more는 not의 위치입니다. He can no more work. 오케이. 그러면 뜻이 같아져야 되니까 My suitcase is so light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의 뜻은 that을 기준으로 이 부분 해석하고 그 다음에 that 뒤에 that을 그래서로 처리해서 해석하면 되겠죠. My suitcase is light. 나의 가방이라 하면 되겠네요. 내 가방이 매우 가볍다. that I can carry it by myself. 나는 혼자 그것을 옮길 수가 있다. 가지고 다닐 수, 혼자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My suitcase is light enough.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하기에? To carry by myself. 됐습니까? 여기에 for me를 원칙상 넣어줘야 합니다. for me를 원칙상 넣어줘야 됩니다. 왜 원칙상 넣어줘야 하냐면요 that을 기준으로 주어동사 나오고 that 뒤에 주어동사 또 나오죠. 그쵸? 그러면 that 앞에 있는 게 주절이고 that 뒤에 있는 게 결과를 나타내는 종속절인데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는 my suitcase죠. 종속절의 주어는 I죠. 같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my suitcase is light enough for me to carry by myself 하고요. 여기에 it은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 하신다면 that 뒤에는 뭐가 와야 하지만 완벽한 문장.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라면 carry의 목적어인 my suitcase 그러니까 that을 기준으로 별개의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carry 뒤에 my suitcase가 있어야 되죠. 네. 하지만 얘가 지금 enough to do로 바뀌었죠. 그럼 몇 개 문장이야? 한 개 문장이고 접속사 없죠. 그러니까 my suitcase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오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To carry by myself. 근데 여기서는 for me를 생략해도 돼, 이 문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by myself가 있기 때문에 for me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은 살펴봤으니까 그럼 마이크 is so tired that he can't work anymore. 그래서 마이크가 어떻다? 매우 피곤하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매우 피곤한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매우
그러면 충분히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그렇죠. 완성시키면 Mike is too tired to work anymore. Mike is too tired to work anymo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any가 있어. 어? 선생님 여기에 any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any는 묻거나 not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거 묻진 않죠 당연히. not이 있습니까? not이 없죠. 대신 어디 안에 들어있죠? 그쵸? 누구 안에 not이 들어있어? to 안에 들어있죠. 너무 피곤하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ny는 일반적으로 쓰인 거다 예외적으로 쓰인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not anymore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not이 안 보이네 선생님. to 안에 있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답시고 여기다가 some more 쓰면 절대로 될 리가 없겠죠. 됐습니까? Okay, the book was so big that I couldn't put it in my bag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어쨌다 그 책이 매우 컸다. That. 그래서 I couldn't put it. 나는 넣을 수가 없었다. 그것을 어디다가? 내 가방 안에. 됐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너무 커서 뒤에 행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일단 the book was too big. 그렇죠? 그래서 또 뭘 해야 되죠? 그래서 the book was too big for me to put in my bag. 됐습니까? The book was too big for me to put in my bag.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For me를 선생님이 왜 해야 된다 그래요? that을 기준으로 앞에는 주절, that 뒤에 종속절인데 주절의 주어는 the book이고 종속절의 주어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모상의 주어다. 임의성의 주어.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생략할 수가 있어.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죠. In my bag 때문이죠. 내 가방 안에. 내 가방 안에 누가 넣겠어? 내가 넣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for me가 생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어? 여기 있던 it 왜 없어졌다? 아까는 that 뒤에 완벽문인데 이번에는 한 문장이죠. 위에는 두 문장이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put의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얘는 여기에 있던 it이 the book 대신에 온 거죠. 한 문장 안에 the book이 두 번 나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it은 절대적으로 또 등장하면 안 되고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뭐 투부정사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됩니다. 됐습니까? Okay, 4번 The woman is so rich that she can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누가 어떻다? 그 여자가 매우 부유하다. That. 그래서 she can travel around the world. 그녀는 세계여행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부유한 거야? 충분히 부유한 거야? 충분히 부유한 거야. 그렇죠. 위에 대절을 기준으로 the woman에다가 7하고 그 다음에 she에다가 7했죠? 네. 그렇죠. 이번엔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동일인이죠. 뭐가 필요 없다? 의미상의 주어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The rich enough to travel around the world. Rich enough to travel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The woman is rich enough to travel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Okay. 그런데 만약에 the woman is so rich that she can이 아니고 만약에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였다 치자. 언제 부자야? 과거에 부자. 왜? The woman was so rich입니까? 아. is는 나 안 건드렸는데요. 그렇죠? The woman is so rich that she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 라니까 내가 바꾸고 싶은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부자야? 현재 부자. 현자 부자야. 그치. 그래서 언제 여행 한번 갔다 와볼 수 있었어? 과거에 갔다 와볼 수 있... 이게 말 됩니까? 현재 부자하고 과거에 한번 갔다 와볼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뭐가 불가능합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걸 왜 갑자기 하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만약에 could라면 to travel around the world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to have traveled around the world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다음에 우리가 배운 수업은 했나? 수업 안 했습니까 아직? 이게 바로 to 부정사의 시제입니다. 좀 이따 하게 될. 됐습니까?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에 만약에 could라면 to have traveled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해줘요. 엄밀하게 한 그냥 원래는 뭐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to have traveled 여기에 could였다면 she could travel around the world였다면 okay, enough to have traveled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알맞은 걸 골라서 대화를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대화죠. A가 뭐라 그래요? Let's go to the cinema. Let's go to the cinema. 라고 제안했더니 B가 뭐래요? No,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그러면 too late,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에서 it에 대한 얘기 먼저 할까? 그렇죠? 그러면 it은 뭐한 놈이야? 비인칭 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이러지 또 왜? 안 됩니다. 딱 가주어, 진주어처럼 착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To go to the cinema is too late.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네. 됐습니까? It's too late. 그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일까? 일단 1, 2, 3 중에 명형부 중에 뭐겠다? 당연히 아 명사적 용법입니까? 아 그러면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가 되는 모양이네요.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부사죠. 그렇죠? 그럼 부사라면 여섯 가지 중에 뭘까요? 그렇죠.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늦은 어찌 늦은 to go to the cinema 하기엔 늦은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이죠. 어찌 늦은 영화 보러 가기에는 늦은. Let's go to the cinema. Shall we go to the cinema? How about going to the cinema? 했죠? 네. 그렇죠? Why don't we go to the cinema? 한 거죠? 네. 오래간만에 한번 해줘야지 또. 안 까먹지. Now,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To go to the cinema. 그러면 이거는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 했으니까. 그렇죠? 같은 표현 한번 해봐야죠. 그쵸? It's too late to go to the cinema는 같은 표현이 It is so late that we can't 누구? 그쵸, we can't go to the cinema.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위에 let's go to the cinema가 제안이죠? 그쵸, 같이 하자고 제안이니까 누가 뭐 영화 보러 못 가는 거야? 우리가 못 가는 거죠. 여기 위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제안했잖아 같이 가자고. 됐습니까? It's so late. 너무 늦었다. That 그래서 we can't go to the cinema.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녀석 만나볼까요? A가 뭐래요? Did you swim in the river? 했더니 대답이? Yes,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in. 그렇죠. Yeah,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in. 됐습니까? 그래서 너 강에서 무슨 시제에 뭐 했니? 시제에 수영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했었대요? 했었죠. 그래서 물이 무슨 시제에 어떻대요? 충분히 따뜻했죠. 뭐 하기에? 수영하기에. 됐습니까? 그러면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그쵸? in이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그걸 해보면 바로 나오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해볼까요? The water was warm enough to swim in은 같은 표현이 The water was so warm that I could swim in the river 하면 되겠죠. The water was so warm. 물이 어땠다? 매우 따뜻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시제에 뭐 할 수 있었다? 그 강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가 있었다.
됐으니까 얘가 들어가려면 swim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야? swim in the river. 그렇죠. swim the river라는 표현은 뭡니까? 강을 수영합니까? 강에서 수영합니까? 강에서 수영하니까. 그래서 얘가 살아있네의 일종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to swim in 여섯, 아, 일단 셋 중에 뭐예요? 부사죠. 그렇죠. 왜 부사입니까? 여섯 가지 중에서 또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따뜻한 수여, 들어가서 수영하기에 따뜻한 warm enough to swim in 또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자동차는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말, 내가라는 말을 왜 넣었을까? 왜 넣어보라 했을까? 좀 이따 그거 하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일단 지금 답에도 내가 라는 말을 넣어볼까요? 네. 그럼 칸이 몇 칸 더 필요해요? 두 칸. 두 칸이 더 필요하죠. 일단 네. 가볼까요? 그 차는 너무 비싸. The car is too expensive. Stop. The car is too expensive. 누구로선? For me. 그렇죠. For me로서는 뭐 하기에? To buy it. To buy i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it 할까 말까? 안 왜 안 해야 돼요? 지금은 몇 개 문장이라고? 예, 한 개 문장이고 더 카가 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아유 이거 말하지 말걸. The car is too expensive for me to buy.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하지 말걸 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죠. 똑같은 표현은 뭐? The car is so expensive. expensive. 그 다음에 그래서 that 네. 됐습니까? 아이고 that을 개 똑같이네. I can't buy the car. 그쵸? I can't buy the car. 됐습니까? 이번에는 it이 꼭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I can't. The car is so expensive that I can't buy it.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칼질하라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는? 나는 얼마나? 그를 믿을 정도로 충분히. 그 정도로 어찌 어땠다? 충분히 어리석었다. 시제는? 과거 시제. 그럼 난 충분히 어리석었어요. I was foolish enough. 그렇죠. I was foolish enough. 뭐 할 정도로? To trust him. I was foolish enough to trust him. 됐습니까? 그러면 to trust him. 일단 셋 중 I was foolish enough. 당연히 부사죠. 그렇죠? 그럼 여섯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어찌 멍청한? 그를 믿을 만큼 멍청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trust hi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묻겠어? Why were you foolish enough? 됐습니까? 너 왜? Why were you foolish? 뭐 이렇게 하겠죠. Why were you foolish? 왜 너 왜 멍청했는데? I was foolish enough to trust him. 그래서 얘 또 뭐 하고 있다?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멍청한 그를 믿을 만큼 foolish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똑같은 표현. I was so foolish that I trusted. 그렇죠. That I trusted him. 해야 되겠죠. 뭔가 was에 쳐다보는 이유가 있죠. 같은 표현은 I was so foolish. 멍청했어. That I 하고 나서 trust를 어떻게 써야 될지 니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was foolish니까 trusted. 아이고. 그래서 나는 그를 믿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딸기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달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가볼까요? This strawberry is sweet enough. 그건 넣지 맙시다. 그렇죠. Sweet enough. 그럼 넣지 말자 했으니까 This strawberry is sweet enough. To eat. 여기는 for me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자꾸 넣어보다 하는 이유는 그거 하자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은 this strawberry is so sweet. 그다음 that is 맞죠? I can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귀찮죠? 됐습니까? I can eat it. I can eat it.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이니까 it의 목적어를 빼먹으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틀릴 수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틀릴 수 있는 이유대로 문장을 또 나중에 보면 시험 칠 때 쓰는 친구도 있어.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마라. 조심해라. 됐죠? 네.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이 커피 너무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어. 누가 못 마시겠어? 내가. 내가. 넣읍시다. 됐습니까? 시제는? 현재. 현재죠. 그래서 1, 2를 하라 했으니까 내가를 넣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원하는 답은 this 커피 is too hot. 누구로선? For me로선 뭐 하기에? To drink 하기에는 this coffee is too hot for me to drink. 나로서 마시기에 너무 뜨거워.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버전 this coffee is so hot. 그래서 that 누가? I가. 그 다음에 is so hot 찾아봤어요? 네. 그쵸? 그러면 that I can't drink it. 됐습니까? 빼먹으면 안됩니다. Can't drink it. 그것을 마실 수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여동생은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대요. 됐습니까? 에? 뭐야? 필기한 게 왜 갑자기 다 사라졌지? 내가 뭘 눌렀나? 오 깜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시제는 현재죠. 이 과에서 원하는 답은 My sister is not old enough. 뭐 하기에? To go to the school입니까? 학교에 땀 볼일 보러 가요? 그렇죠. To go to school. My sister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Go to the school과 go to school의 차이점은 go to school은 뭐하러 학교 가는 거고? Go to the school은 다른 볼일 보러 가는 거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Go, 뭐, go to the church야, go to church야, 일요일마다 가는 거? Go to church죠. 됐습니까? 원래 용대도로, 용도대로 사용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My sister isn't old enough to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러면 to go to school 얘는 이제 not old enough는 사실 다른 표현으로 바꿨어도 되죠. to go to school 해 못해? 못해요. 못하잖아. 그쵸? 그러면 my sister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은 같은 표현이 뭐다? my sister is so young too young to go to school 하고 왔죠. my sister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오케이. 나의 시스터가 어떻다?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 학교 가고 됐습니까? 어 선생님 enough to do는 to do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며요.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go to school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기계적으로 enough to do는 아 이건 enough to do니까 학교 간다는 얘기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요거 두 번째 버전 가볼까요? 그래서 my sister is not so old. 됐습니까? not so old 하다 that can't go to school 하고 갔죠. my sister is not so old that she can't go to school. 그래서 학교 갈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의 막판까지 우리가 투투용법과 소대구문의 끝까지 파봤고 그래서 거기 여기에 없는 서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치대까지 됐습니까? 다 고1 때까지 여러분들 꼭 완성시켜 두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오케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 문법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다 이거 뭐 이거 투투용법이니까 뭐 so that 구문을 바꿔 쓸 수 있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들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뭔지 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야? 한 공식적으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사실 두 번째인데 공식적으로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많이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풀이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polite, impolite, 뭐 cruel, generous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중삼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careless, careful 이런 것도 rude, polite, impolite 뭐 이런 것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for 플러스 목적격을 할 것인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럼 nice 같은 경우에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nice shot 할 때 nice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착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뭐 멋진 어떤 물건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이제 중학교 때 nice가 나오는 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뭐 문장 완성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가볼까요? They Brandon to go camping인 거죠. They allowed Brandon to go cam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누가 다 데이가 allowed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오케이. 당연히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뭔 소리 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They allowed Brandon to go camp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뭐? Allow A to do. 이렇게 써놓고 나면 뭐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까?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고 할 것 같아? 5-3-A란 말이죠. Allow A to do는 뭔 뜻이야? A가 뭐뭐 하는 것을 뭐해주다? 허락해주다. 됐습니까? They allowed Brandon. 그들이 허락해줬다. 누구를 허락해줬다? Brandon을. Brandon이 뭐하는 거? To go camping 하는 것을. 그들은 Brandon이 캠핑 가는 것을 허락해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죠?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문장이 왜 나온 거지? 여기에 to go camping 부분이 부정사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to go camping을 누가 하는 거야? 캠핑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데이가 하는 거야? 브랜든이 하는 거야? 브랜든. 그러니까 이 여기에 allow A to do는 5-3-A, want A to do의 구조고 5형식에서 목적격 부호가 원래 뭐이고 싶었으나 동사이고 싶었으나 뭐뭐 하다를 허락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동사가 to 붙여서 못했다 명사된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이거는 지금 call AB 하고 문법적으로는 똑같아요. call AB는 5-1이었죠 우리가 5-1, 5-2, 5-3을 왜 구분하냐 뭐에 따라서 목적격 보호가 뭐냐에 따라서 구분한 거야. 그렇죠. 5-1은 call AB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야? 명사인 경우죠. 얘도 똑같아. 명사란 말이야. 명사. 다만 근본은 어딨다? 이 근본도 없는 자식이 아니고 근본이 뭐였는데 명사로 갈아탔다? 갈아탄 거죠. 어떤 식으로? to를 붙여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브랜든이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이다. 5형식에서. 목적어인데 의미적으로는 주어다. 그래서 해석이 그들은 브랜든을 캠핑 가는 것을 이렇게 하면 어색하잖아. 그렇죠? 네. 브랜든을이 아니고 뭐라고 우리말로 해석합니까? 브랜든이 캠핑 가는 것 이렇게 해석하죠. 은는이가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은는 또는 이가를 보고 무슨격 조사라고 그래요. 주격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녀석 풀이할 준비 됐죠? 가볼까요? Wise of her to spend the money. It was wise of her to spend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일단 참 to spend the money가 셋 중 뭔지부터 따져볼까? 셋 중 뭐예요? 명사 적용법이죠. 네. 그렇죠. 그 말은 it이 뭐란 얘기야? 가주어란 말이죠. 세 번째 배운 일.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It was wise of her. 근데 of her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케이.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이 있기 때문이고 그 버전은 뭐다? She was wise. 뒤에 뭐 붙일까? To spend the money를 똑같이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it was wise of her to spend the money나 she was wise to spend the money나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이죠. 다만 아까 전에 to spend the money는 무슨 적용법이었어? 명사적이었죠? 네. 근데 she was wise to spend the money는 1, 2, 3 중에 부사고 뭐에 근거?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라고 멋있게 하지만 결국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was she wise? 왜 현명했니? 왜 to spend the money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for her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wise를 보고 사람의 뭐 어떤 성격이라든지 상태 같은 거를 얘기하는 형용사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옆에서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가볼까요? 준비됐죠? 가볼까요? He ordered us to provide. 이제 provide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He ordered us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누구한테? 뭐 하라고? 공급하라고? 주라고? 누구한테? 군인들한테 뭘 주라고? 음식을, 그죠. 그는 저 명령했다. 우리에게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저 군인들에게 음식을 provide, 제공해주라고, 공급해주라고 명령했다. 됐습니까? 뭐, 네. he의 직업은 뭐겠어요? he의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일 것 같다? 아이고. general인 것 같죠? 그쵸? general,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여기서 뜬 말고. general의 뜻은 usual하고 같은 말이죠. 첫 번째 뜻은. 그러면 usual 뜻 알잖아. 그럼 뭔데? 보통의 일반적인이죠. 일반적인. 네. 됐습니까? 그럼 general이 첫 번째 뜻이 뭐다? 일반적인. 보통의. 뭐 미국 회사 중에 GM. GE 이런 회사들이 있어. GM, General Motors. 일반적인 자동차들 이런 뜻이야. 회사 이름 되게 재미없죠. GE, General Electrics. 일반적인 가전제품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General이 일반적인이란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은 장군이란 뜻도 있어. 일반적인 또는 장군. The general ordered us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장군이 명령했다 우리한테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하라고. 됐습니까? 그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이 5-3-A인 거죠. Want A to do, allow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했어. 그럼 명령은 누가 했고? He가 했고 provide는 누가 해? 그렇죠. us, we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목적격이지만 해석은 우리가 명령했다. 우리가 뭐 하도록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하도록. 그 다음에 provide 하면 뭔 얘기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한번 들으면 기억이 안 나죠. provide의 뜻이 뭐기 때문에 공급하다. 이라서 provide A, B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provide A, B 하면은 A에게 B를 공급하다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않고
됐습니까? A에게 B를 공급하다 할 때는 provide A with B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무기가 아 뭐 용이 되고 싶었으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죠. 수요동사가 되고 싶었으나 수요동사가 못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끝나면 참 좋겠는데. 왜 저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냐, provide B for A가 똑같은 뜻이죠. B를 공급한다 for A, 누구를 위해서? A를 위해서. 그래서 A가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with 뒤에 물건, for 뒤에 사람이 오네요. 됐습니까? 네. 또 고1부터 고2까지 시험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provide 공급하다니까 provide AB가 될 것 같아. 안 돼.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녀석 쭉 한번 살펴볼까요? 완성부터 시킬까요? 오케이, 그래서 it's easy for the way home 무슨 뜻일까요? 집으로 가는 길. 그렇죠. It's easy for him to find the way home. 그래서 to find the way home은 일단 셋 중에서 뭐라고요? 명사죠, 명사. 당연히 명사니까 이 it은 뭐야? 가주어고 뒤에 명사적용법 중에서 명사적용법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서 주어, 그 중에서도 진주어죠. It's easy for him. 쉽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for him to find the way home. 그가 집에 오는 길을 찾는 것은.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같은 버전은 뭐다? 어, he, To find a way home is easy for him. 이 같은 버전이죠. He is easy.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면 이게 for him이 아니고 애초에 뭐였어야 돼? 그 사람 쉬운 사람이다가 아니죠. 집으로 가는 길 찾는 게 쉬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of him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게 되도록 하기를 원한대요. 됐습니까? 자, 사실은 아 참, 거기에서 innocent하고 guilty하고 보라고 했는데 innocent의 뜻은? 무죄. 무죄의, 죄가 없는 이란 뜻이죠. 죄 없는.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nocent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nocent가 아니고 반대말은 뭐고? guilty이고 guilty의 뜻은? 무죄. 유죄의, 죄가 있는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innocent, guilty. 무죄의, 죄 없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I wish that he would speak carefully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 우리 했죠? 다룬 적 있죠? 이거 이 문장, 이런 문장. I wish that he would speak carefully. 이거 다룬 적 있죠? 네. 다룬 적 없나요? 오케이. 옆에다가 괄호하고 뭐라 그럴래? I wish 한 다음에 여기 A 부분 쳐다봤죠? 그럼 I wish 가정법 뭐라 그러겠어? 과거겠죠. I wish 가정법 과거죠.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wish니까 시제가 뭐예요? 현재. 현재죠. 내가 언제 소망한다? 현재 소망한다. 현재 소망한다. That he would speak carefully. 그가 언제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현재 또는 미래에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현재 바란다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절대로 조심스럽게 말할 가능성이 빵프로다. 아, 나 그 새끼 좀 조심스럽게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절대로 말버릇 안 고치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여기에 would는 will의 물론 과거형이죠. 절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어. I wish 가족부 과거는. 나는 현재 바랍니다. 그가 좀 조심스럽게 말 좀 조심하기를.
근데 말버릇 되게 안고 절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게 I wish 가정법 과거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또는 미래에 이루어지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교했어요? 내가 친구 병문안 가갖고 I wish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저 친구 병문안 가갖고 I hope you to get well soon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I hope you to get well soon. Hope A to do 해도 되고 hope는 대절도 좋아하죠. I hope that you will get well soon. 됐습니까? 네. 네가 빨리 회복하기를 hope 희망한다. 친구 병문안 가갖고 I wish you would get well soon 이러면 와우 됐습니까? 절대 get well soon 못할 것 같은데 get well soon 하길 바란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뭐 여기서 뭐 하라는 걸까? I wish him to 이거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는 뭔 그러니까 대절도 좋아하고 wish a to do라는 5-3-a의 구조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wish라는 녀석은 want랑은 매우 다릅니다. want 가지고 누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뭐밖에 안 됩니까? want a to do 밖에 안 돼. want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want that 본 적 여러분들 한 번도 없습니다. I want that 본 적 있는데요. 어 알겠어 미안. 그거는 난 대시 겁 만든 대시 얘기한 거였어.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wish는 이렇게 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ish a to do, want a to do와 같은 구조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누구? 나. 그래서 speak carefully 하는 건 누구? him, he.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인데 마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지금 B의 1번은 어떤 문제의 연장선이냐면 A의 3번, A의 1번 문제의 연장선 allow A to do, order A to do, wish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believes that grace is innocent. 그가 언제 뭐 한다? 현재 믿죠. 누가 언제 어떻다고 그레이스가 현재 죄가 없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he believes 뭐 문자 완성해 볼까요? He believes grace to be innocent. 그렇죠. He believes that grace to be innocent.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believe도 want 같은 애다, wish 같은 애다. wish 같은 애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wish가 대절을 사용해서 몇 형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돼. wish that 완벽한 문장. 그 다음에 wish a to do believe 똑같이 believe that 완벽한 문장 3형식. 그 다음에 we believe a to do 누가 뭐뭐 하다고 믿다. 됐습니까? think도 마찬가지입니다. think 대절 좋아하고요. think a to do a가 뭐뭐 한다라고 생각한다도 됩니다. want만 좀 이상한 놈이야. 맞습니까? 역시 want 참. want 보면 되게 식성이 엄청 까다로운 거죠. 그쵸? 나는 어때야 되고, 난 대절 안 돼. 나는 ing 안 돼. 난 to do만 좋아해. 됐습니까? 완전 편식쟁이죠. enjoy도 마찬가지. enjoy도 대절 가지는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believes that grace to be innocent.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 문장에서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서 뭐를 뭐로 바꿔보자고 할 것 같은데 뭐를 뭐로 바꿔보자 할 것 같아? 2번에서 요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이러면서 여기에 grace is를 grace was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가 언제 믿는다? 현재 믿는다. grace가 언제 죄가 없었다고? 그래서 과거 그 과거에 죄가 없었다고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뭐 전두환이 과거에 죄가 없었다고 현재 믿는 놈들도 있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까? 뭐 똑같은 문장인 거죠. 그럼 이 짓을 왜 해보자 라고 했냐면 여기에 만약에 was innocent면 to be innocent가 아니고 뭐 될 것 같아요? To have been innocent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조금 이따 다루게 될 to 부정사의 시제입니다. He believes, 만약에 he believes that Grace was innocent 였다면 he believes Grace to have been innocent. 이렇게 한 단계 더 과거로 to 부정사를 표현해 줘야 되고 그 방법은 to have pp 됐습니까? to have pp have pp? have pp?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have pp 뭐? 현재 완료의 흔적이 들어있죠. to has pp가 안 되는 이유는 to 뒤에 동사 완용 와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3번. Is it rude that you say so? 어떻다? 무례하다. 그렇죠.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됐습니까? that 뭐 하는 대시고 겉 만드는 대시고 하는 일은 역할은 셋 이것도 셋, 겉 만드는 거니까 셋 중 뭐, 명, 보, 목 중에 뭐, 아 참 미안, 주, 보, 목 중에 뭐, 주어하고 있고, 자동으로 is은 그럼 뭐?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무례하다. What? 뭐가요? That you say so. 네가 그따구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겉 만드는 대신 안 되죠. 됐습니까?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대시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이 목적, 이 그렇죠. 이 문법일 때 겉 만드는 대시며 동시에 목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It is rude that you say so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볼까요? It is rude of you to say so. 그렇죠. It is rude of you to say so로 바꿔 쓸 수 있고 of you 했으니까 는 You are rude to say so. 그렇죠. Rude하고 같은 말 I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Impolite. 오, 규현이 이제 막 준비가 되는데 미리미리. 저 새끼 저거 분명히 이 얘기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빨라졌어 막. 그렇죠. 옛날에 기어 다니더니 이제 막 꽁충꽁충 뛰어 다니네. You are rude. So you are rude to say so는 무슨 용법 됐고 부사 용법 됐고 판단 근거고요. 상대방 보고 rude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to say so 해서 그죠. Why am I rude라고 물었겠죠. 내가 왜 무례한데? Why am I impolite? to say so 했잖아 이 자식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for you가 아니고 of you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 방학이라서 뭐 시험 준비하느라고 되게 피곤하시죠?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 그렇죠? 여러분 대입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되게 피곤한 것 같아. 늦게 자고 요새 에너지 드링크 막 마시면서 그렇죠? 늦게까지 깨어있고 막 그런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물을 좀 가져오라는 것을. 거. 그래서 무슨 정용법이야? 명사정용법이라고. 됐습니까? 뭐 했다?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볼까요? They asked me to bring some water. They asked me to bring some water. 그래서 여기에 to, ask 한 건 they고, bring some water 하는 건 me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고 ask a to do 5-3-a고요. 목적격 부호가 동사하고 싶었는데 명사정용법으로 바뀐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me가 의미상의 주어다 라는 문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네가 그녀의 실수를 비웃은 것은 잘못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비웃은 것은 뭐였다? 잘못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란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면 칸수에 맞춰볼까요? 가볼까요? It was wrong for you to at her mistake. It was wrong for you to laugh at her mistake. laugh at 뜻은 뭐예요? 웃다. 웃다. 근데 laugh at은 뭐다?
귀엽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ft는 부정적 뜻이 아니야. The left as은 부정적 뜻입니다. It was wrong for you to laugh at her mistake. 이게 된단 말은 뭐가 안 된다? You were wrong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진짜로?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대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우리들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그렇죠? SSU 대원인 뭐 황충원 씨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수영 잘하잖아. 그쵸? 몰라요 선생님 그게 뭔지.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뭐 요새 뭐 프로그램 있잖아 그거. 그 깡깡철 부대인지 뭔지. 그쵸? 그 뭐 해난 구조대원 이런 사람들은 이 강에서 수영 잘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위험한 거야? 수영하는 게 위험한 거야? 우리가 위험해요. 우리 위험 인물인 거죠. 그렇죠. 우리 위험 인물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때릴 거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 애들이죠. 이거 왜 확인하는지 알죠? 네.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볼까요? It is dangerous for us to swim in this river. 그렇죠. 오버워싸면 안 되죠. Dangerous for us to swim in this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swim in this river는 일단 셋 중 뭐야? 명사적 용법이고 그러니까 it은 가주어 진주어죠. 이 강에서 수영한 건 우리에겐 위험해. For us에겐 dange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책은 네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 책은 오케이. 뭐하기 위하여?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뭐하다?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럼 necessary라는 형용사인데 you가 necessary 한 거야? 그 책이 necessary 하는 거야? 그 책이 necessary 한데, 그러면, 뭐, 그 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니까, 네. 그 책은 필요합니다. The book is necessary. The book is necessary. 누구로선? For you. For you로선. 뭐 하기에? To understand history. Understand history. 약간 머뭇거리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그렇죠? 됐습니까? 과목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과목명 앞에는 이거 뭐 할 때 배웠냐? 축구하다, 피아노 치다 할 때 배웠어. 됐습니까? Play soccer, play the piano 할 때 과목명 앞에도 관사 쓰지 어나 더 쓰지 않습니다. The book is necessary for you to understand history. 그래서 그 책이 필수적인 거지 사람이 필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더니 그녀는 정직하대요. 됐습니까? 근데 it을 쓰라네. 그렇죠?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됐다? It is honesty. Honest. Honesty? 명사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거야? 그녀가 정직한 거야? 그녀가. 이거 왜 확인하는지 알죠? 네. 계속 이어와 볼까요? It is honest of her to tell us the truth. It is honest of her to tell us the truth. Of her 인 이유는 또 다른 버전이 She is honest to tell us the truth가 되기 때문이죠. Is honest to 그래서 to tell us the truth는 변함이 없건만 달라지죠. 그렇죠? 위에 it is honest of her to tell us the truth는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가주어 진주어고요. It is honest She is honest to tell us the truth는 무슨 적용법 돼서 부사적용법 돼서
그녀가 honest하다고 얘기하는 뭐의 근거?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Why is she honest? 뭐 판단의 근거다, 뭐 뭐다 얘기해도 결국 why에 대한 대답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의 시제 파트는 아까 얘기했네요.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동일하거나 또는 미래일 때, 됐습니까? 이때는 to do를 쓰면 되고, 됐습니까? to be, 뭐 to go,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쓰면 됩니다. 이걸 보고 단순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she seems to be a doctor. 자, 이제 seems to do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seem to do 하면 뭐뭐인 듯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seem 자체의 뜻이 뭐뭐인 듯 보이다. look하고 배우 비슷합니다. seem 뒤에 어떤이 올 수도 있어요. she seems happy, she looks happy. 행복해 보인다는 뜻이야. 근데 seem 같은 경우에 look은 to do를 가질 수가 없지만 seem은 seem to do의 구조로도 쓸 수 있습니다. she seems to be a doctor. She seems to be a doctor. 매정식이게. 이형식이죠. 뭐하고 거의 똑같은 문장이다? She is a doctor. 됐습니까? Okay. She is a doctor 하면 그녀는 의사다인데 She seems to be a doctor 하면 그녀는 늦 보인다. 그녀 의사인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이 It seems that she is a doctor. 그래서 It seems. 그래서 이거 또 뭐다? 이거 It 가주어고요. That she is a doctor가 또 진주어입니다. 보인다. 그것은 보인다라고 해석 안 하겠죠. 가주어니까. 보인다. 뭐가 보이는데? 그녀가 의사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뭔가 추측할 때 쓰는 겁니다. She seems to be a doctor. It seems that she is a doctor. 그래서 여기서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seems 뒤에 단순 부정사가 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seems의 시제를 따라가고 있죠. 이렇게 seems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she was a doctor가 아니고 she is a doctor. 그래서 이건 뭐 밑에 거랑 비교해 볼까요? 밑에 만약에 뭐게 이제 to have pp를 완료 부정사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처럼 생기게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 쓰냐? to 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위의 문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위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문법에 맞춘 문장을 하나 써주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에 뭐 물론 이런 예문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예문을 쓰고 싶냐? She 만약에 seems to have been a doctor라는 문장이 있다 치자.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그러면 이 표현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It 보이는 건 언제야? 현재니까 It 그렇죠. Seems죠 뭐. That 다음에 Seems의 시제가 뭔데? 얘가 현재인데 여기에 To have been이 왔단 말은 That she 하고 나서 무슨 시제 써야 된단 말이야? 과거 시제 써야 된다는 거니까 That she was a doctor 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It seems that she was a doctor. 그 지금 위에 문장 She seems to be a doctor는 seems 뒤에 단순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It seems that she 저 주절의 시제를 따라갑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했으니까 It seems 보이는 건 현재야. 근데 의사였던 건 언제다? 과거란 말입니다. 자, 위에 문장하고 1번 A 문장하고 B라 할게요. A하고 B하고 차이점은 그녀가 현재 의사 가운을 A 문장은 그녀가 현재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B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나는 그녀가 지금 의사가 아닌 걸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그녀의 옛날 지나간 사진 뭐 구글 포토 같은 거 아니면 뭐 앨범 있다 옛날 사진 찍어놓은 앨범이라든지 액자 같은 게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액자 같은 거에 뭐 앨범 속에 있는 사진 속에 어떤 사진이 있다? 의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 사진을 봐. 아 이 사람 옛날에 20년 전 사진을 봤더니 의사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네. 이때 어떤 표현을 쓴다? She seems to have been a doctor. It seems that she was a doctor.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뭔 차이인지? 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연속해서 he 뭐, 단순 분장사 쓴 거. He seemed to enjoy writing his blog. 그래서 그가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죠. 그러면 to enjoy를 썼으니까 언제 enjoy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과거에 즐겼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가 과거에 인듯 보였습니다. 언제 enjoy했다? 과거에 to enjoy writing 그의 블로그 쓰는 것을 과거에 즐겼던 듯 과거에 보였다. 아 그때 봤더니 내가 10년 전에 봤더니 그 사람 블로그 열심히 하고 있고 되게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뭐다? It seemed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이니까 여기에 그가 즐겼던 것도 언제가 돼야 돼? 과거 that he enjoyed writing his blog. 해서 똑같은 시제 seemed가 자 seemed라는 과거 시제 뒤에 단순 부정사 맞죠? 그러니까 that절 뒤에도 무슨 시제? seemed랑 똑같은 시제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자 똑같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A-1이라고 하고 얘를 A-1이라고 하고 B-1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B-1 그럼 B-1은 뭐라고 쓸 것 같아? He seemed지 뭐겠어. He seemed 그 다음 뭐? To have enjoyed writing his blog 하겠죠. Enjoyed writing his blog.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enjoy 했는 듯? 과거보다 더 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seemed to have enjoyed writing his blog는 같은 표현이 뭐다? 가짜죽으로 시작해야죠. It 그렇죠. seem 한 건 똑같아야죠. 그래서 it seemed 한 다음에 that 그렇죠. he 얘 쳐다봤죠? 얘도 쳐다봤죠? 그러면 that he 그렇죠. had enjoyed writing his blog. 'It seemed that he had enjoyed writing his blog. Had plus PP. 여기에 seemed가 과거고 had enjoyed는 대과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건 he appears to have been rich before. 그가 언제 보인다? 자, seem to도 하고 appear to도 하고 같습니다. 둘 다 뭐뭐인 듯 보이답니다. appear to do도 뭐뭐인 듯 보이다 seem to do도 뭐뭐인 듯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appears 그가 언제 보인대요? 현재 보이죠? to have been rich before 언제 어땠던 듯? 과거 여기 현재니까 과거에 부유했던 듯 보인다. 과거에는 부자였던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뭐다? It appears that he was rich before. 여기에 to have PP가 와 있죠? 그러면 to have PP 쳐다보고 appears 쳐다본 다음에 얘는 뭐 해야 되겠다? 여기에 appears 하는 건 현재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과거인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다. 만약에 he appeared to have been rich였으면 it appeared that he had been rich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appeared 과거니까 여기는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려면 had been rich 해야 될 거 아니야. 대과거 가져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죠. 뭐 A에 3번에 보면 뭐 reading role이 뭔지 모르면 찾아보세요. reading role. 뭐 in the play. pla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이클이 보이고요. 액시던트. 액시던트 알죠, 이제. 요새는 액시던트란 단어보다는 인시던트란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맞다 그러는데. 액시던트, 인시던트. 아이들은 잠든 것처럼 보이고요. 그는 그 잡지를 읽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녀는 잃었던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잖아. 문제가. 그래서 C에 1, 2, 3은 모두 해봐라. 다른 표현법도 생각해보세요. 다른 표현법을 생각해보란 이유는 위에 설명해보면 한 문장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한 가지 표현당 다 두 가지 문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할 줄 알고 저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마음 같아서는 B에 1, 2, 3, 4도 하라고 하고 싶은데 뭐 안 해도 알겠죠 뭐. 됐습니까? 그는 개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은 전에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보이고요. 좋습니다. 얘는 뭐 해보세요. 다른 표현법.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커스 8에서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근데 여러분도 원형 부정사 다 배웠어. 됐습니까? 언제 배웠냐면 5-3- B랑 C 할 때 배웠잖아. 그쵸? 어? 이 앞에는 5-3-A를 막 얘기하더니. 그쵸? 이번에는 5-3-B에 C네. 그쵸? 그러면 여기 몇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가입비 100만원이었으면 50만원만 냈는 애 하나 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일단 가볼까요? 뭐죠? Make, have, let, A, 두죠. 그 다음에 to do도 가능한 녀석이 누구였더라? help 준사역 동사 이거죠. 됐습니까?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됐습니까? let it go 이거죠.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시끄럽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to 말고 to가 없는 do를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원형 부정사라고 하고요. 자, 어떤 애들은 가끔씩 이런 애들이 있어. 뭐, 여기서 이제 뭐, She makes me go there 이렇게 잘 하다가 She made me 하면 갑자기 went there 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얘는 to가 없어졌을 뿐이야. 시제일치 막 하려고 애쓰지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시제일치 하려고 이러지 마세요. make a do라고 해요. 그래서 make a do. 그러니까 그녀가 현재 시킨다. 나에게 거기 가라고 할 때도 go there고요. 그녀가 과거에 나보고 거기 가라고 시켰다도 she made me go there 해주셔야 됩니다. to가 없을 뿐이야. 됐습니까? to, went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됐습니까? to go죠 항상. to가 없어졌을 뿐 동사의 원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과의 제목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부정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C도 비슷한 거 나오죠. 그래서 C는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무슨 동사라고 한다? 지각동사. 다섯 가지 감각기관. 그렇죠. 시각, C라든지 look at, A, do, doing. CA, do, doing. CA, do 해놓고 내가 doing도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네. doing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CA doing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네. 하고 있는 A를 보다 라고 해서 얘는 뭐가 아니라 뭐다 현재 분사고 여기는 사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하셨죠가 아니고 했죠? 내가 나보고 무슨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 선생님이 뭐 해석하라 그러면 뭐 make A do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뭐뭐하 시키다 뭐 이러고 see A do 하면 A가 뭐뭐하 보다 뭐 이랬잖아. 발토가 그렇잖아. 맞습니까? 발토가 뭐 들었잖아. 그치? 뭐 하고 있는 얼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깨지고 있는 얼음 소리를 들었잖아. 그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팔토 heard the river ice. 아 기억이 안 나신. 아 여러분들 아 이거 다음인가 나중인가 2학기 때 할 건가 팔토 얘기는? 아 팔토 얘기는 2학기 거구나. 아 2학년 때 거였어? 아 2학년 2학기 거구나. 미안합니다. 한참 지났네. 꼬꼬맹이들처럼 느끼지? 중3처럼 안 느껴지냐?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여기 설명이 다예요. 원형 부정사는 to 없이 동사 원형이야. 원형 시제일치에 쓰지 마세요. 대절 아니야. 대띠에 완벽한 문장이라서 뭐 시제도 맞춰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의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뭐 동사 make, have, let이 있었죠. 뭐 help도 등이라고 한 이유가 help가 난 가입비 반만 냈어 이거 때문이죠.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 그래서 the police officer made Kelly open her bag. 그래서 police officer가 뭐 했습니까? 켈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켈리한테 시켰죠. 뭐 하라고? 그녀의 가방을 열라고. 시킨 거 언제? 과거. 여는 거 언제? 과거죠 당연히. 현재겠습니까? 시킨 건 과거인데 여는 건 현재야 아마. 엄청 개겼네. 경찰 아저씨한테 혼날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뭐 여기서 오 선생님 켈리잖아요. 오픈 씁니다 막 이런 애들도 가끔씩 있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오픈 듭니다. 시킨 거 과거인데 여는 거 왜 현재입니까? 현재 아니라고. 그냥 투 없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 I heard 나가 나오는 I heard a dog bark at night. 누가 언제 들었어? 내가 과거에 들었죠. 그렇죠. 개가 언제 짖는 것을? 밤에 짖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밤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그렇습니까? 과거에 개가 밤에 짖는 걸 과거에 들었어야지 뭐 현재 짖는 걸 과거에 가서 듣냐? 그렇습니까? 투가 없을 뿐이야. 됐습니까? 어, 홀드 과거다. 박트 써야지. 아니라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bark 대신에 뭘 쓰면? barking을 쓰면 여기에 뭔 일이란 거다. 어, 독하고 barking 사이에는 홀드 쳐다봤죠? 네. 어, 독 쳐다봤죠? 네. 그렇죠? 다 쳐다봤으니까 여기 뭐가 생략됐다? which was가 생략됐죠. 짖고 있는 개를 들었다. 해석을 나는 개가 밤에 짖는 것을 들었다 해도 된다 했어. 그렇죠? 어 해도 돼. 그렇게 해석해. 단 얘를 뭐라고 안 할 자신 있으면 동명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된다?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각동사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감입니다. 오감. 시각인 see, watch 같은 것도 있죠. 시각, 시각이죠. 그 다음에 hear 무슨 각? 청각. 그다음에 스멜은 후각. 테이스트는 미각. 필은 촉각. 터치는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터치는 그냥 만지는 거지. 그 만지는 걸 느끼는 게 아니죠. 가끔씩 터치도 선생님 촉각 아닙니까? 터치는 만지던데 그게 느끼는 거냐 임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CF 비교해서 어떤 뭐 동작의 진행 의미를 강조하고 싶을 때 라고 써놓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시킵니까? 그렇죠? 막 집에 갔더니 동생이 막 열심히 방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시켜. 그렇죠? 방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시키면 애가 기분 나빠서 안 하겠죠. 그래서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ing 형태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프닝 같은 거 막 열고 뭐야 뭐 가방을 열고 있는데 야 봐 뭐 가방 좀 열어봐 라고 시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 자리에는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한다면 빼박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동사의 원형밖에 안 돼. 내가 근데 어떤 조건을 하나 달았죠? 어떤 조건일 때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그랬어?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라 그랬어. 그렇잖아. 네.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걔가 바크를 합니까? 바크를 당합니까? 바크의 뜻이 뭐야? 짖다. 그러면 걔가 짖는 걸 당해? 뭔 소리야 그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능동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내가 끓는 물소리를 들었어. 아니지. 이해를 쓰면 안 되겠다. 나는 내 동생이 맞는 소리를 들었어. I heard my brother hit by mom. 하면 되겠죠. My brother가 hit을 한 거야? hit을 당한 거야? 그럼 몇 번째 hit이야 이건? 세 번째. 뭐가 생겼다? Who? was가 생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hit은 좀 적당하지가 않다. 뭐 할까? 내 동생이 뭘 당하는 걸 들어볼까? 뭘 당하는 소리를 들어볼까? 뭘 당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을까? 조용히 하라고 얘기 듣는 소리를 들어봐. 엄마가 야 이 새끼야 좀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됐습니까? 그러면 my brother가 테를 한 거야? 테를 당한 거야? 테를 당한 거. 그러면 나는 내 브라더가 엄마에 의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I heard my brother told to be quiet by mom.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브라더가 테를 한 거야? 테를 당한 거야? I heard my brother told to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 듣는 것을 들었다. By mom. 뭐 이렇게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 Here a. 왜 갑자기 tell이 아니고 telling이 아니지? My brother가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tell이나 telling이야. 근데 brother가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지각동 막 자기 공부 잘한대. 공부 막 잘해가지고 나 막 잘 외워.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건 얘가 이 행동 할 때라니까. 됐습니까? PP형이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예문은 I heard a dog barking at night 해서 나는 저 개가 밤에 짖는 것을 들은 게 아니고 밤에 짖고 있는 개를 들었다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분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헬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헬프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She helped her brother to do his homework 해도 되고 do his homework 해도 되고 그렇죠? 그녀가 한 건 헬프죠? She가 한 건 헬프죠? 그 다음에 her brother가 한 건 do his homework 한 거죠. brother가 숙제를 한 거야? 숙제를 당한 거야? 그래서 능동의 관계니까 to도 되고 do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런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She helped her brother and her brother did his homework. brother가 did라니까 했다니까.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아. 다른 문장도 다 I heard a dog and the dog was barking at night. 됐습니까? 뭐 다른 거 다 안 해봐도 알겠죠. The police officer made Kelly and she opened her bag. She가 오픈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secretary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AA번. 뭐 secret하고 뭐 관계가 있는 말일까? Secretary. Lawyer. 알죠? 그쵸? 뭐 prosecutor도 있고. 그쵸? Lawyer는 어떤 사람이 innocent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guilty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Innocent. 그렇죠. innocent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러면 누군가 guilty하다라고 하는 쪽은 prosecutor 쪽이죠. 그럼 양쪽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judge죠. judge의 동사의 뜻은 뭐하다? 판단하다. 명사의 뜻은 판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고요. 야,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와야 된다 안 그랬어? little 거리 왜 가능한지 난 궁금해 죽겠네. little 뒤에 little water, a little water, 뭐 a little money 이런 거만 있는데 왜 왜 셀 수 있는 명사에 단수형이 왜 와 있지? 그다음에 grocery store가 뭔지는 알죠? 네.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예? 이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KNOCK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에릭은 누군가 그의 이름 부르는 것을 들었고요. 아무도 내 동생이 지나가서 그걸 보지 못했고요. 몰리는 어제 그녀의 남편에게 울타리를 수리하도록 만들었네요.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해봅시다. 시는 뭐 할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다른 표현법이 가능한 것은 그 표현법도 생각해 보세요. 셋 다 가능한 건 아니죠. 다른 표현이 가능한 문장의 다른 표현 버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드럼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고요. 아빠는 내가 거실 청소하도록 만들었네요. 얘도 마찬가지. 다른 표현이 가능한 문장은 다른 버전 생각해 오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영구 대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대부정사. 그러면 이제 대자 붙은 문법들 한번 볼까? 대자 붙은 문제죠. 제일 먼저 배운 대자 붙은 건 대, 머리. 재미없네. 됐습니까? 대명사 배웠고. 대머리 이랬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 와, 다행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뭐였더라? 대, 대, 과거? 대동사죠. 지금 온 대는 다 뭐야? 대신 온 겁니다. 대과거는 대신 온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운 게 대부정사가 되는 거죠. 그럼 대명사는 뭐 대신 온 거고, 명사 대신 온 거고, 대동사는? 그럼 대부정사는 뭐겠어? 그렇죠. 투두, 부정사 대신 온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자는 이대자가 아니에요. 대과거의 대자는 이대자고요. 여기에 대자는 이대자죠. 이대자. 현대할 때 대자. 대신할 대자.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대. 이렇게 생긴 대자. 됐습니까? 대부정사의 의미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to 부정사에서 do를 빼버리고 to만 쓰는 것을 대부정사다. 그럴 일이 있을까요? 밑에 예문에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보세요. 생략하고. She wanted to go to the concert, but Peter told her not to.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요렇게 문장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가끔씩 물어보는데 이러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Not to. To로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She wanted to go to concert, but Peter told her not to.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do가 다 사라져버렸죠. to만 남겨놓고 do를 생략하는 걸 대부정사라 했으니까 to만 남겨놓고 do만 생략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쓰이냐? 뭐 have to do 있죠. have to do, be going to do, 그 다음에 be able to do처럼 부정사구문, 그러니까 to 뒤에 do가 오는데 뭐 예문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문 읽어볼까요? I go camping with him, but I have to. 나는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쓰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빈칸에 쓰세요. 자, 대부정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라 그러면, 이런 문제 풀라 그러면 엄청 쉬워. 그런데
고등부 시험 문제 나오면 오답률은 높은 편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은 긴 문장이 쭉 이어지고 있어.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어법성 판단 문제는 뭐 문제 같은 경우에 유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어떤 부분 한국 한 단어나 뭐 어떤 약간 긴 거에다가 밑줄 쳐놓고 1, 2, 3, 4, 5를 해.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에 1, 2, 3, 4, 5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사 원형의 밑줄이 딱 꽂고 거기에 3, 4, 5, 1, 2, 3, 4, 5 중에 하나 막 넘버링이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뭐에만 집중하냐면 이 동사의 형태가 맞는지만 집중해. 이게 혹시 과거형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to do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doing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s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집중하지. want가 딱 있는데 뭐 before she want 이렇게 돼 있다 치자. before she want 이렇게 돼 있는데 want에 밑줄 딱 꺼놨어. 그럼 혹시 before she 아니 before she wanted 해야 되겠네. before she wanted and wanted 밑줄 딱 꺼놨어. 그러면 wanted가 맞나? 혹시 had wanted 해야 되는 거 아닌가? had wanted 할 일이 아닌데 wanted 하면 맞는데 넘어가 이릅니다. wanted to 했어야 됐단 말이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to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해놓고 밑줄 쳐놓는단 말이야. 그런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to가 별거 아니게 우리가 무시될 수 있잖아. 뭐 to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뭐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만 얘들이 긴 글 속에서 나왔을 때 뭐 대부정사 예시 문제 한번 전번에 내가 뭐 한다 그래놓고 안 했는 것 같은데 바쁘단 핑계로 대부정사 대부정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은 크게 많지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에 가볼까? 얘네는 별로 없어. 설명 주저리 이건 뉴스투고 이런게 아닌데 내가 찾는거 남한산성이 여기서 왜 나와. 아 되게 안보인다. 뭐 실제로 문제를 봐야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거구나 말이죠. 오케이. 뭐 어려운 것은 뭐 어브로드 다 알죠? 고브로드 네가 필요하다면 노트북 사용했대. 노아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고요. 네가 원한다면 나의 제안을 거절해도 좋아. Proposal의 뜻은 제안이죠. Refuse는 거절하다. 그러면 Proposal의 동사형 좀 궁금하네요. 알고 있겠지만 Proposal은 명사죠. 그 다음엔 독립부정사입니다. 독립부정사. 자, 독립부정사는 뭐다? 수거입니다. 독립부정사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 어떤 숙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죠. 그쵸? 야 확실하게 우선 먼저가 뭐야. 그쵸? To be sure. To begin with. So to speak. Strange to say. 뭐, needless to say.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맞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하는 거다?
잘하네요. To be frank with you, to be honest with you, to make matters worse, to tell the truth. To tell the truth는 뭐 별로 안 어렵죠. That is to say, not to mention. Mention 이 뜻이 모르겠으면 mention의 뜻도 찾아보세요. SNS에 mention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Mention 하면 뭐 어떤 이런 거 뜨지 않나요? Mention 하면 그렇죠. Mention 기능을 쓰면 이런 거 뜨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한번 수업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